갑자기 달아졌어. 원래 맛있었어. 원래 엄청 맛있어. 근데 그 그저께 먹었던 거기 엄마 식당? 엄마 밥상인가? 거기는 맛있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골목에 있는 장사가 잘 되겠죠? 그거 유명한 집이야. 드세요. 라면? 네. 이렇죠. 안 익은 것 같아. 좀 더 익었어요. 어, 좀 더 익었어요. 불 껐어? 아니요, 줄였어요. 이게 익은 거랑 안 익은 거랑 색깔이 틀려. 안 익은 건 하얘. 물을 좀 넣어야 되겠다. 네. 쏟아버렸어. 원래 여기 박성광 식당 있었잖아요. 박성광 포차? 아 여기 말고 박성광 포차. 박성광이 하던 닭도리탕집. 아 여기 포차도 하고 닭도리탕 또 했어? 네. 어. 근데 그 이영자가 홍보를 했었거든요. 아 그래? 거기서? 방송에서? 어. 근데 맛이 진짜 오. 아 그래? 진불이. 진불이었다. 아 맞아요. 그게 박성광이 하던 거. 아 그게 박성광 거? 성광이 형은 어떻게 되게 많이 한다. 포차도 하고 닭도리탕도 하고. 돈이 있나 봐요. 성광이 형 능력 되게 좋네. 가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. 나는 진돌이가 성광이 형까지 몰랐어. 그건 듣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. 감사합니다. 나는 진돌이는 진돌이가 하는 건 줄 알았어. 진돌이가 누구예요? 우리 여기 박성광 포차 여기니까 그냥 이거 하는 거 하나만 하는 줄 알았지? 신기하다. 근데 다 닫아버렸잖아. 네. 둘 다 닫았어, 문. 근데 이 자리는 세 마을 빠지고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짱이도. 맞아. 원래 홍콩 반점인가? 그게 있잖아. 원래? 주카페였다가 홍콩반점이었다가 진돌이였다가 지금 그 짬뽕집 하던데. 와 완전 잘한다. 우리가 상가 다 계약하자. 그런 거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.